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각 천간이 계절별로 필요한 글자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육친론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육친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행의 이 생극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친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고 이제 육친론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요거 많이 보셨죠? 예. 자, 최초의 음이 있고 이것이 양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양이 짙어지면 이제 양이 이제 음으로 다시 나아가고 이제 음으로 수렴이 됩니다. 음은 수가 되고 양은 화. 음에서 양으로 나아가는 목. 양에서 음으로 나아가는 금. 이것을 인간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토. 이것이 이제 인간 입장에서 바라본 음양오행의 순환인데요. 여기에 이제 생한다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 생한다는 생극자의 생인데요. 이제 날생자 씁니다. 날생자가 뭐죠? 예. 생은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수는 이제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한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토가 빠지죠. 그래서 토를 화와 금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한다. 근데 이렇게 토를 끼워 넣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금은 수의 근원이죠. 수를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수는 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목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요. 예, 목이 이제 양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이제 화를 태어나게 합니다. 근데 화는 토를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죠. 토는 이제 지구예요. 인간이 음양오행을 엿볼 수 있게 해주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지구 말고 이제 우주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우주에서 이제 태양을 향해 가까이 다가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에 있는 태양은 빛과 열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주에서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면 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지구에 있는 인간이 느끼는 태양, 그러니까 우주 말고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느끼는 태양은 뭐 계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인간이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른 오행들을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주 여덟 글자가 있다고 하면 이제 사주에 이제 화가 있는데 화가 토를 만나면 이렇게 토를 생하는 게 아니고 화에 빛을 가려요. 그래야 인간이 살수 있으니까. 그리고 토가 금을 생하는 게 아니죠. 예. 화에서 양기가 짙어지면 양기를 배어내기 위해 금이 태어나는데요. 문제는 이 토를 끼워 넣다 보니까 토가 금을 생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까지 뭐 일간별 성향, 뭐 예전 공부하시면서 금이 토를 좋아하는 꼴을 못 봤어요. 그죠? 예. 그래서 금이 토를 만나면 생함을 받는 게 아니고 토에 묻혀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제 토를 여기 끼워 넣은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육친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상태로 육친론을 공부하고 다만 화토금의 관계는 약간 다르다. 요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육친론을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예. 그리고 사주의 공부가 깊어지면 이러한 오류들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죠. 자. 일단 토를 끼워 넣고 생까지 배웠죠? 예. 이제
극을 배워봅시다. 극. 네. 목은 토를 극합니다. 화는 금을 극하고요. 토는 수를 극합니다. 수는 화를 극하고요. 아, 금 빼먹었네요. 금은 목을 극합니다. 네. 극한다는 거는 뭐 죽여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억제하여 제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도 약간 그렇죠. 이제 토가 들어가 보니까 화는 금을 극한다기보다는 태연하게 하고 금을 재련해주죠. 일단 우리는 요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화와 금의 관계는 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다. 요렇게 받아들이고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죠. 이제 생과 극을 배웠고요. 재와 화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에다가 일단 육친론을 도입해 볼게요. 육친이 뭐냐면요. 아까 한자로도 쓰긴 했지만 이 여섯 가지 혈육을 의미해요. 혈육.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목일간이다. 그러면 사주에 이 사주 여덟 글자에 내가 목일간이다. 목일간이다. 그러면 사주에 일간 말고 또 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예, 목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사주의 다른 부분에 목이 있으면 나와 같은 오행이죠. 이를 비라고 봅니다. 비. 비. 비는 나와 같은 것. 그러니까 뭐 형제자매나 형제자매 뭐 친구 직장 동료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은 화를 생하죠. 예. 사주 내 일간이 목인데 요런 데 이제 화가 있다고 치면 이제 그거를 식이라고 불러요. 식. 식은 이제 목은 화를 생하니까 내가 식을 생하는 거예요. 식은 내가 태어나고 자라게 하는 것이므로 뭐 부하 직원이나 뭐 아니면 뭐 후배 여자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뜻해요. 네, 요거 이따가 좀 남녀 구별해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그 육친이 남녀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고 이제 토 볼까요? 예, 목은 토를 극하죠. 예, 토는 내가 극하는 것이고 재라고 합니다. 재, 재. 육친으로 재는 아버지를 뜻하는데요. 부친. 내가 극하는 게왜 아버지야? 그럴 수 있는데. 가장은 자식이 태어나면 가정에 속박돼요.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부양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를 뜻합니다. 부인. 네, 아내를 뜻합니다. 좀 다분히 봉건적이죠? 일단 우리는 기초를 배우고 있고 사주가 옛날에 그 봉건적인 시대의 그 시각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좀 배운 다음에 이를 현대적인 시각에 맞춰서 풀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가장인 경우 있잖아요. 여자가 돈을 벌고 뭐 남자가 집에서 뭐 살림을 한다. 뭐 이런 집안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여자 사주에서 재를 남편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반이라 그러죠. 그 동성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B를 애인으로 보기도 해요. 나와 같은 성별이니까요. 네. 일단 이건 응용이고요. 지금은 기초에 충실합시다. 자, 다음은 금이죠. 예. 금은 목을 극합니다. 나를 극하는 오행을 관이라고 해요. 관. 그 관은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뜻하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뜻합니다. 네. 이거는 뭐,
바꿔서 얘기하면 알수 있죠. 재와 간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아까 부친이 왜 재냐? 왜냐면 가장이 돼서 뭐 가정에 속박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죠? 남자가 자식을 낳으면 가정에 속박이 되겠죠. 그래서 관이고요. 아까 제가 남자 입장에서 아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극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관이 나를 극하는 게 남편이 되겠죠. 예, 좀 봉건적이지만 일단 기초니까 예, 받아들이고 나중에 응용하도록 해요. 네. 그리고 수는 목을 생하죠. 나를 생하는 오행을 인이라고 합니다. 인. 인은 어머니를 뜻해요. 어머니. 이건 부친이라고 썼는데 모친이었을 걸. 예, 어머니를 뜻합니다. 여자에게 식이 자식이듯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식이죠, 그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엄마는 인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비식재관인이라고 하는데요. 육친인데 왜 다섯 개지? 내가 빠졌어요. 나하고 형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육친입니다. 예. 자, 일단 비는 남녀 공통으로 뭐 형제 자매 그죠? 뭐 친구 동료 뭐 이렇죠? 예. 자, 식은 부하 뭐 후배.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 쟤는 이제 부친, 예, 부친이라고 씁시다.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 관 볼까요? 관은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이는 어머니. 이것이 비식재관인의 생물학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어딨지? 이렇게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릴게요. 예, 일단, 할머니는 아버지의 어머니죠. 그죠? 예, 아버지를 태어나게 했어요. 자, 아버지가 뭐죠? 부친, 제죠? 제. 제를 태어나게 하는 게 뭐죠? 식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 들어가요. 할머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목일간이다. 목일간 입장에서 아버지는 토예요. 근데 토를 태어나게 하는 게 화죠. 그러면 화가 뭐죠? 목 입장에서는 식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는 식이 됩니다. 자, 할아버지는 뭐죠? 할아버지는 부친의 부친이죠. 아버지의 아버지. 제의 제가 됩니다. 제의 제가 뭘까요? 그것도 한번 요걸로 한번 잡죠. 예. 목 입장에서 토가 제, 아버지죠. 예. 토의 제는 뭘까요? 토가 극하는 게 수죠. 그죠? 제의 제. 그래서 목일간에 제의 제는 수가 돼요. 수는 뭐죠? 목 입장에서 인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인이 돼요. 할아버지. 그러면 시어머니 어떻게 되죠? 시어머니는 나의 남편을 낳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관이고, 그죠? 관을 태어나는 게 뭐죠? 관을 태어나게 하는 게 재예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를 극하는 거.
금이 남편이죠. 네? 남편을 태어나게 한 게 뭐예요? 남편을 태어나게 한 거. 토죠. 토는 목 입장에서 재. 그래서 시어머니는 재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육친이 배속된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인어른 장모님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그래서 내가 목일간일 때 목이 비, 화가 식, 토가 재, 금이 관, 수가 인이 되었죠. 그러면 화일간일 때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써볼까요? 화. 화일간일 때는. 예? 화. 화가 비가 되겠죠? 사주에서 내가 화일간인데 다른데 화가 있으면은 화일간 입장에서 다른 화를 이제 비라고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화일간 입장에서 식은 토. 그죠? 예. 재는 금. 관은 수. 인은 목이 됩니다. 토일간 입장에서 한번 써볼까요? 토일간, 토. 내가 토면 식이 금이 되죠. 재가 수가 되죠. 관이 목이 되죠. 금이 인이 됩니다. 금 입장에서 한번 써볼까요? 뭐 쓰는 게 다 써보죠. 네, 내가 금일간이다. 그러면 수가 식이 되고요, 목이 재가 되고요, 화가 관이 되고, 토가 인이 됩니다. 내가 수일간이다. 수일간이면 예, 같은 수는 비겠죠. 네. 그리고 목, 목이 식, 재가 화, 관이 토, 인이 금. 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 번에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육친론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예. 네. 그러면 이 아까 생물학적 의미를 얘기했죠. 육친론의 비식재관인의 생물학적 의미를 얘기했고요. 자, 요번에는 비식재관인의 사회적 의미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비. 비는 나와 같죠. 주로 경쟁자를 의미해요. 경쟁자, 사회적인 경쟁자. 네. 뭐 나와 같이 학교 다니고 입시 경쟁하고 취업 경쟁하고 이성을 두고 다툽니다. 네, 그게 이제 B가 되고요. 근데 그룹을 짜서 서로 도우며 나아가기도 하죠. 네, B는 아까 쓰기는 했지만 경쟁자이자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동료를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경쟁력이나 뭐 추진력 뭐 요런 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식 볼까요? 식. 식은 내가 생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내가 태어나고 자라게 하는 것. 그래서 재주를 뜻합니다. 재주. 네. 그리고 이 식이 한자로 밥식자예요. 밥식자를 씁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밥 벌어먹기 위한 수단. 밥 벌어먹기 위한 수단을 의미합니다. 재를 볼까요? 재. 재는 내가 극하죠. 내가 극해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의미합니다. 돈. 네, 돈. 이 동그라미 쳐보죠. 예, 중요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 유가증권과 같은 이제 유동자금, 유동자금을 뜻해요. 유동자금. 네. 관 볼까요? 관, 관.
관은 나를 극하죠. 내가 말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네, 직장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뭐 다른 상사들 말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쥔 상사, 그런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인 볼까요? 인. 인은 나를 생하는 성분이죠. 사회적으로 나를 생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학벌이나 자격증을 의미해요. 학벌이나 자격증을 좋은 거를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오르게 되겠죠. 나를 더 생해 주겠죠.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뭐 의지가 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주로 나보다 나이가 좀 많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집이나 부동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집, 부동산. 네. 내가 좋은 집에 살면 그만큼 편안하고, 뭐, 집값이 비싸면 더 안심되고 마음이 놓이겠죠. 예. 오늘은 그 오행의 생극제화와 육친론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비식재관인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비. 네. 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식재관인까지 공부하게 되면 실제로 좀뭐 가상이라도 이제 사주를 놓고 지금까지 배운 걸 어떻게 응용하는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